오늘의 금리 결정과 이창용 총재 발언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먼저 브리핑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이변이 없었죠. 지난 2월, 4월, 5월 또 7월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 5번 연속으로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총재가 언급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선 물가지표가 이번 동결의 배경이었는데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국내 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겠다. 이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나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 성장 하방 위험, 그리고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이런 것 등이 판단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같은 이유들을 살펴봤던 전문가들도 그런 이유로 동결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나 원달러 환율 상승세, 다시 불어나는 가계대출,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사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려도 이상할 부분은 없었는데요. 예. 하지만 당장 중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복병입니다. 정부가 공언했던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기 회복, 그러니까 상저하고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올려서 소비나 투자 위축을 감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려움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때문에 하느니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 당분간 계속되고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도 상당 기간 더 동결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미 간의 금리 격차도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네. 이미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금리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 지속되는 게 과연 괜찮은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늘 나오는 질문이죠. 자금 유출 우려에 올 들어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열릴 때마다 늘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나오는 질문인데요. 지난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번에 우리는 동결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 이미 2%포인트 사상 최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금리 격차보다는 미국 금리의 방향성,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인데요. 예. 그제 국회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총재는 다음 달 미 연준이 정할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과 또 여기에 대해서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그간 계속 누적돼 왔던, 이어져 왔던 리스크라면 지난 5월 금통위 이후에 이번 금통위에서 중간에 달라진 지점은 바로 중국 변수입니다. 중국이 이제 부동산 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변수로 우리나라에 좀 떠오른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낮출 거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늘의 발표는 그대로 유지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다시 나왔는데 당초에는 상당수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중국 리스크 때문에 성장률 눈높이를 지난 5월에 전망했던 1.4%에서 최대 0.2%포인트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중국 부동산 불안에 더해서 중국 내수시장 악화로 우리의 수출 회복세가 지금 생각만큼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짚어주신 대로 올해는 일단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예.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2%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중국발 리스크를 당장의 성장률에 반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경우에는 올해 3.5%, 내년 2.4%로 기존 전망과 이건 같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건은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10월과 11월 두 번 더 기준금리 결정의 이벤트가 있는데 연내, 그렇죠. 네, 그 앞으로 금리가 움직이는 방향성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네, 그건 사실 저도 명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요. 네. 인플레이션이나 가계부채 등의 어떤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연내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다소 더 우세하게 체감이 됩니다. 예. 미국의 금리 방향성을 꼭 집은 앞서 이 총재의 말처럼 하느니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 중반께나 미국을 따라서 인하 전환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늘 있죠. 중국발 경제 위기가 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하게 온다면 인하 시점이 연내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금리 인하, 연내 금리 인하의 키를 쥐고 있는 곳 바로 미국과 중국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 경기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